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다방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황금시대는 좀 쉬고 가벼운 이야기로 풀어갈까 하는데요. 저는 김두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오늘 황금시대를 쉬고 좀 가볍게 가기로 한 이유가 있죠? 네, 저희 이 간단한 토크가 끝나고 난 뒤에 허삼과 매열기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위화 작가의 인터뷰가 붙을 예정이라서 저희 오늘 코너 좀 쉬어가는 것으로. 요즘 그 책마을 소식으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가 직접 위화를 네. 인터뷰하면서 네. 또 얘기를 깊게 나눈 방송이 오늘 기다리고 있죠. 네, 듣기로는 되게 재밌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황금시대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네. 이런 식의 거의 무슨 스타디 그룹 하듯이 책을 읽고 맞아요. 그러자고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저희가 아주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독서 자체도 즐겁지 않은 안아지는 그런 네. 사태가 책은 너무나 훌륭한데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하기도 해서 이제 좀 숨 고르게 하자라는 의미로 한번 좀 그냥 편하게 가는 건데 최근에 적군파 같은 경우에도 네. 청취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담이 생긴 거죠. 우리가 무슨 꼭 강의를 하자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엄청난 지식을 전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황 씨랑 김 씨랑 둘이 그냥 웃고 떠드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청취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을 좀 느낀 거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배를 타고 강정에 내려가는데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뭘 기대하고 계세요? 저요? 네. 그렇게 눈이 동그랗게 뜨고 여쭤보시면 그게 한 열몇 시간인가? 13시간인가요? 인천항에서 제주항까지? 12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12시간이요? 네. 그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경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주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안에 가니까. 그리고 또 평일이라 네. 목요일 네. 저녁이라 신청하신 분들도 좀 부담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열몇 시간의 경험 동안에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꼼짝없이 배에 묶여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배로 뛰어내릴 거야, 어떡할 거야. 맞아요. 그냥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그냥 실려가는 시간인 건데 저는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었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그냥 즐겁게 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강정의 어떤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강정 책마을을 만드는데 네. 책을 전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이 크루즈 선상축제에 네. 이은미 가수가 와서 네. 노래를 부르고 강호달림, 손병희 가수들이 네. 노래를 막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혼자 생각에는 뭐 사람 그저 몇백 명 정도인데 12시간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 이분들이 그냥 선상을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종이를 꺼내면서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사인 해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바다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좋고 뭐 소설가 정유정 선생을 직접 만나는 거 시인 김선호 선생 직접 만나는 것도 재밌고 손문상 김성희 이 만화 그리신 아주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직접 우리 얼굴 그림도 좀 그려주고 이게 일종의 캐리커처? 네, 예, 그런 걸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개인적인 욕심 제 그림도 좀 만들어보고 노정면 고재열 기자가 되게 개성이 강한 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고재열 기자는 특히 트위터 초기에 일종의 트위터 전도사 비슷하게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위터란 무엇인가? 트위터 하는 법 같은 걸로 초창기에는 고재열 하면 트위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기자가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편인데 고재열 기자가 지금 아마 문화부 와 있을 거예요. 시사인에서. 그래요? 그래서 뭐 고재열 기자라든지 또는 YTN 해직 기자인 노정명 기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하고 배를 같이 타고 가면서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은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네. 걱정은 이제 황정은 작가 배 좀 타봤어요? 타보긴 했으나 그것을 타봤다고 할 수 있을지
한 뭐 20분, 30분 정도는 타본 적 있죠. 대학교 다닐 때 MT. 저도 뭐 그런 아주 짧게 타본 적은 있겠지만 이렇게 막 12시간 배 타고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저도요. 우리가 라디오 책다방을 선상에서 진행하게 돼 있는데 네. 막 갑자기 막 그 불편해서 막 우리가 뛰어 내려갔는데 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쏠려서 아 쏠려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멀미 네,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결심 있으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같이 가서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책다방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저는 좀 들었는데요. 외국 사는 친구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네. 미국 있는 친구인데 미국 있으면서 계속 책다방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책다방 듣다 보면 책이 사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로 책을 다 주문해서 사서 집에 이렇게 막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방송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싶은 책 얘기하고 그러는데 영향력은 곧 책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담이 예, 그런 부담이 좀 생겨. 책 고를 때도 더 신중해야 되겠고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책을 사봤다고 하는 분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을 많이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했었고요. 오늘 그냥 이 정도 하고 우리 네. 네. 시드르러 갈까요? 예, 시드르러 네. 가서 방송을 책다방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름 내내 책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수만 권이 모였습니다. 산초에 불어주는 보드라운 입김 같은 책들입니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여린 손들입니다. 10월 17일 이 책들을 배에 싣고 강정으로 갑니다. 책과 사람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항해에 나섭니다. 밤새워 바닷길을 열어 바다를 목적지는 평화. 이 아름다운 항해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동행하는 13시간 평화의 뱃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일 동안 10만 권의 책을 모아 제주 강정마을로 떠나는 배가 드디어 10월 17일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강정평화 상륙 작전에는요, 저희 라디오 책다방도 함께 가는데요. 선상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 무대에서 김두식 선생님과 제가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10만 대건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이들이 많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요.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으로 간 시. 오늘 밖으로 간 시 코너에서는요, 이 영광 시인의 구름과 나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이곳은 제 땅굴 덕집이자 술집인 청진동 해물탕인데요. 그냥 동네 국밥집입니다. 방송할 때 나던 소리는 여기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줄 음식을 준비하느라 내는 떠맞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술도 먹고 시도 쓰고 오릅니다. 구름과 나도 물론 여기서 썼어요. 인생엔 참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참아야 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삶이라는 것을 참을 수가 없죠. 슬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도 삶은 늘 계속되지 않습니까? 못 참으니까 또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저 하늘의 구름은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매력을 뿜지만 저것만은 늘 참아야 하지요. 그리고 어쩐 일인지 우리는 늘 저걸 참을 수 있어요. 무가 된다는 것, 이곳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참고 있습니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구름이 되고 싶은데 매일매일 구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름과 나, 동이 나오려 하는데도 변기 앞에서 일부러 참고 서 있을 때처럼 연정이든 사정이든 고해성사든 참고 싶은 것은 다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은 새벽 해장국집에서 소주잔을 쥐고 버텼던 것이 고독이나 중독 때문은 아니었다. 나라는 어린아이에게도 아껴가며 야금야금 먹을 밀떡이나 움켜쥐고 울고 싶은 추억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술은 남았지만 고독이나 중독 때문이 아니었다. 이곳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 참아야 했던 건 없었다. 똥을 가득 담고 엉덩이에 똥을 묻히고 다니며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비밀이 있었다. 월남사탕과 투게더와 사랑의 구름빛 섹스를 혀끝으로 바라먹을 때 어물이 뒹구는 담벼락 아래 죽으려 마신 걸 깨워넣을 때 그때에도 내가 참아냈던 건 언제나 바깥으로 들어가기. 이곳에 침입한 그곳으로 문 닫고 사라지는 일 자체. 그것은 먼 옛날의 일. 물을 탑재하고도 유유히 무의 관문을 비껴다니는 하늘의 악령. 변신 구름을 처음 본 이래. 책마을 소식. 예, 안녕하세요. 창비 책다방에서 책마을 소식을 진행하는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간 소식 대신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문학 인생 30주년을 기념한 신작 소설 제7일이 국내에 번역 출간된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 위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먼저 저희 그 창비 책다방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아, 예. 먼저 이번에 발표하신 신작 소설 제7일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이 소설은 양페이라는 젊은 남자 주인공이 사고로 죽은 다음 7일 동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헤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작가 스스로 문학 인생 30년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작품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가의 육성으로 직접 이 소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지호스. 이 소설은 양페이라는 주인공이 죽은 후에 7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7일간, 7일간 무언가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중국에서도 사람의 사후 7일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선생님 소설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정이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친아버지하고 친아들 사이의 부정이 아니라 의붓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계부관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보통 한국에서는 계부관계라고 하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선생님 작품에서는 그 부자 간의 사랑이 굉장히 묵직하고 감동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혹시 선생님 작품 속에서 어떤 상징이나 알레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한국 소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아버지가 아예 없거나 뭐 존재해도 굉장히 문제적인 인간으로 늘 그려져 왔거든요. 그런 점이 참 대조적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중국에도 좋지 못한 아버지상이 있고 아이들에게 못된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대개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잘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듯이 저도 아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묘사한 것뿐입니다. 어떤 식으로 아드님을 사랑해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부자 관계라기보다는 완전히 친구처럼 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요즘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많이 지향하는 아버지상을 미리 선취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작품을 읽고 나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인물, 이런 정도의 인물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은 경우에도 그 어떤 애정어린 시선 같은 게 그런 걸 읽는 법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인간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아주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사람들도 결국 한 인간일 뿐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소설가 입장에서 볼 때 소설 속이나 바깥에 있는 나쁜 사람들까지도 동정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허삼관 매혈기가 이제 영화화가 되는데요. 그게 한국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배우인 하정우 씨가 주연을 맡고 또 감독을 하기로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작품이 영화화되는 거는 장이머 감독이 만든 인생 이후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장이머 감독이나 또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공리 같은 배우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인데 하정우 감독으로 영화화를 하기로 하신 것은 그 하정우 씨를 그 장이머 감독의 수준으로 인정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여쭤볼까요? 하정우 씨가 감독을 하게 된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되었죠. 하정우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몇 편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가 감독을 한다면 표정이나 표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이모 같은 감독이 될 거라고 믿냐고 물으셨는데 하정우가 한국의 장이모가 된다기보다는 하정우는 그저 한국의 하정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역시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 조금 이거 한국 기자들이 외국에서 유명한 분들 오시면 늘 하는 좀 촌스러운 질문인데 하정우 씨 영화를 아까 좀 여러 편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영화나 뭐 드라마 우리가 소위 한류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연관된 작품 많이 보신 편이신지 좀 여쭤볼까요? 연속극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드라마도 본 적이 없어요. 연속극을 보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신 영화는 자주 보는데 한국 영화도 좋은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관합니다. 한국 영화가 요즘 너무 좋고 잘 찍어서 이제는 중국 영화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 영화는 이제 끝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촌스러운 질문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촌스럽게 여쭤보고 갈게요. 한국 소설도 좀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문구 선생님이나 공지영 선생님 같은 작가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좀 눈여겨보시거나 좋아하시는 작가 있으신지 들국화의 전인권 씨 광팬인 거는 이렇게 잘 알고 있거든요. 한국 소설적으로는 좀 어떠신가요? 예. 이문열 작가의 작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공지영 선생님 만나셨죠. 공지영 선생님 작품도 혹시 계속 꾸준히 읽으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공지영 작가와는 어제 대담도 했고 그제도 잠깐 만났었습니다. 듣기로는 다섯 권의 책이 중국어판으로 나왔다던데 한 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책인지 알려주셔서 돌아가서 읽어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7일 홍보차 방한을 하신 건데 저는 이 소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제 좀 쑥스럽지만 제 기사에서 제가 썼던 표현을 조금 인용을 해보면 중국 소설이 받은 제일 큰 축복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부조리 그 현실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국면에 시선을 들이대도 중국이라는 현실은 언제나 소설적이어서 작가는 도처에서 인간성의 극단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늘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설적 주제, 인문적 주제가 굉장히 잘 탐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소설을 읽고 중국적이다, 중국적인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내 이야기가 중국적이다라고 할 때 중국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은 지금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의미가 있고 현재는 현재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행운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도전해야 할 것도 많다고 봅니다. 미국의 한 교수와 대화를 하다 보니 중국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게 현실이 맞느냐, 믿을 수 없다. 그게 더 소설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 아닌 것에 현실적인 것이 많아서 작가로서 앞으로 쓸 거리도 많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화, 모옌, 수퉁 이렇게 세 분이 아마 제일 유명한 오늘날 중국 문학의 황금 트라이앵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 중에 모옌 선생님께서 작년에 노벨문학상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조만간 중국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생님 혹시 섭섭하지 않으셨는지 뭐 이런 거 여쭤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 수상하셨던 노벨상 관련된. 모옌 선생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바로 메시지를 보내서 축하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옌 선생과는 20년이 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노벨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상이지만 전 세계의 중요한 작가가 굉장히 많고 그 상을 잣대로 작가들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노벨상을 받은 작품 중에도 지금은 읽히지 않는 작품도 많이 있고 노벨상을 받지 않은 작품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벨상을 주는 의미보다는 시대를 뛰어넘어 독자들이 찾는 작품이라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베이징대에 진학하시기 전에 좀 의외였는데 이빨 뽑아주는 발치인으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작가가 되기 이전에 위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베이징 대학이 아니라 베이징 사범대학입니다. 이를 뽑아주는 발치사로 일했는데 아마 그 직업이 아니었다면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화대혁명 시기로 자기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시절인데 남의 일을 뽑는 일을 너무나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작가가 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운이 좋게도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을 뽑지 않고 제가 만족하는 일을 했었다면 작가가 될 수 없었겠죠. 아, 그럼 나는 소설을 써봐야겠다 했을 때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실 줄 혹시 예상을 하셨었나요?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고 제가 쓴 원고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했죠. 운이 너무 좋아서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되었다고 보고 그런 운에도 감사하고 모두에게 아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소설을 쓸 때 선생님께서 가장 주력하시고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 궁금해요. 뭐 인물일 수도 있고 구성일 수도 있고 문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선생님 경우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소설을 쓰는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점점 소설이라는 걸 이렇게 쓰는구나 소설 쓰는 과정을 스스로 알게 된 후에는 소설을 쓰면서 방향이 잘못되면 그걸 되돌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쓸 때 작가는 당시의 감정과 정서에 충실해야 하는데 너무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또 그 정서를 다시 되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직도 오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소설들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대부분 슬픈 농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신작 제7일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슬픔의 색조가 좀 짙어지기는 했지만 희극적인 요소 또한 여전하거든요. 선생님께 소설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슬픈 농담인 걸까요? 저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소설을 쓸 때는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혹은 평소에 비관적인 사람이 글을 쓸 때 호탕하고 유머러스해지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비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소설 속에서 쓰시는 이야기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현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현실에 대해서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설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가 위화에게 소설 쓰기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뭘까요? 소설을 쓸 때는 제가 소설을 쓴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쓴 후에 전체적으로 퇴고를 하고 검토할 때 내가 이렇게 잘 썼나? 하는 쾌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다. 뭐 많이들 하는 말이고요. 지금 중국이 내놓는 모든 상품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중국 소설은 저가품이 아니라 고가품 중에서 유일하게 히트한 상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중국 소설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각광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관심이 많고 특히 미디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중국의 앞면과 뒷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고 느끼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설이 외국에서도 많이 읽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겠죠. 아,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게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원래 여기 올 때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피곤해서 졸리기까지 했는데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칭찬해 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낭한 독서. 네, 이번 낭낭한 독서에서는요 최근에 장편 천국에서를 출간한 소설가 김사과 씨의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사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새 소설 천국에서가 나왔는데요. 이 소설은 뉴욕에서 시작해서 서울 그리고 인천, 광주를 거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굉장히 다른 소설들이나 제 전 소설에 비해서 넓은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인공이 여행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고민들 그리고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사실주의적인 소설입니다. 지금부터 낭독해드릴 부분은 소설의 3부의 앞부분 내용인데요. 주인공이 인천에 우연히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의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먼저 막 고민을 털어놓다가 이제 언니에게도 고민이 없냐고 물어봐서 언니가 고민을 얘기하다가 둘이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고민이 뭐냐면 그니까 됐고 결국 하나야. 돈. 씨발 항상 돈이 문제지. 나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 많이 벌어서 아빠 이제 그만 고생하게 해드리고 싶어. 지원이도 공돌이 이제 그만하고 번듯하게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나도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마사지 받고 쇼핑이나 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어떡해? 나 학부 존나 안 좋아. 그럼 공무원 시험을 볼까? 나 공부에 소질 없어. 얼굴? 야 압구정 가니까 연예 무대 예쁜 애들이 널렸더라. 그런 애들 거의 다 템프로라며? 걔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며? 나 뭐 거기 가면 50%는 되겠냐? 그렇다고 내가 비위가 좋아서 가식이라도 부릴 줄 아냐? 내 친구 그 샤넬백 받은 애 걔는 비위가 좋아. 가식의 여왕이야. 근데 난 안 돼. 가망이 없어. 그래도 요즘 세상에 고졸은 미래가 없다고 어떻게 억지로 대학이라도 오긴 왔는데 이건 뭐 고등학교보다 더 개판이더라? 교수 새끼들은 술 처먹으면 신입생들이나 후리려고 하고 등록금 더럽게 비싸고 그럼 나 어떻게 하지? 그래 졸업하고 어디 중소기업 같은데 경리나 운 좋으면 비서 같은 걸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냐? 사장 아들이랑 사랑에 빠져? 씨발 그건 드라마지 나도 알아. 요즘 돈 많고 괜찮은 남자들 완전 야 같잖아. 걔들 나같이 머리 나쁘고 돈 없고 집안 볼 것 없는 여자. 아무리 이뻐도 그냥 잠깐 놀고 끝이야. 그럼? 나한테 남은 옵션이 뭐야? 뻔하지. 나랑 비슷한 양아치 만나서 또 나랑 비슷한 년 낳고 후회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왜 맨날 술을 마시는지 알아? 생각하기 싫으니까. 취해서 정신 놓으면 생각이 안 되잖아? 네가 아까 그랬지. 어떤 여자가 가난해서 자살을 했다고. 걔도 참 팔자 좋다. 난 자살도 못해.
내가 자살하면? 씨발 우리 가족은 어떡해? 알아. 나 우리 아빠가 진작에 내놨어. 근데 그 내놓은 딸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존나 뿌려하는 거지. 지은이 말을 멈추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런 그녀를 K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내 애가 너무 족같아? 그래 듣기 싫어? 아니요 전혀요. 왜 그렇게 생각... 그래 내가 아까부터 너한테 좀 까칠하게 말했지. 근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솔직히 너 배부른 건 사실 아니야? 딱 봐도 너 곱게 자랐어. 네 동생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한다고 까놓고 말해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지원이도 게임 좋아해.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고물 컴퓨터 성능이 안 맞춰져서 걔가 좋아하는 게임 못해. 걔 일요일날 게임방 가는 게 낙이잖아. 걔 솔직히 진짜 괜찮은 애다?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야? 좀 숫기가 없어서 그렇지 나 닮아서 생긴 것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애가 공돌이라고 여자애들 아주 조수로 봐. 쌍년들. 물론 나도 이해는 가지. 그년들 왜 그러는지. 그래도 우리 지원이한텐 그럼 안 돼. 솔직히 말해봐. 너 지원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연락한 거잖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야. 내가 아까 말했지. 생각 같은 거 진짜 완전히 쓸데없어. 평생을 방에 처박혀 생각해봐라. 답이 나오나. 중요한 건 하나야. 만질 수 있는 거, 손에 딱 잡히는 거, 현금, 아니면 아파트, 자동차 그런 거. 너 내가 완전 속물 느껴지지? 알아. 너 내가 처음 딱 봤을 때부터 느꼈어. 너 고상한 거 좋아하지. 그래 내 애가 족같지. 근데 결국 너라고 다를 줄 아냐? 그래 알아. 너 나쁜 애 아니야. 곱게 자란 서울년들 대체로 개 쌍년들이던데 넌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귀엽다고 한 거 아니겠냐? 근데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너도 내 말 다 인정하는 순간이 올 거야. 어느 순간 아 내가 참 쓸데없는 걸로 고민했구나. 참 한심한 년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넌 나보다 가능성이 많거든. 너도 그거 느끼지? 너 우리 집 와봤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 그런 집에서 못 살겠지. 어떻게 그런 데서 사는지 모르겠지. 이해가 안 되지. 우리 가족이 그 집에 15년을 살았어. 근데 우리라고 이해가 되는지 아니? 하루하루 참 이해가 안 돼. 씨발 이게 집이냐? 나도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싶어. 고등학교 때 가끔 잘 사는 친구네 집 갔다 오면 막 울었어. 씨발 왜 우리 집은 이런 데 살까? 너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존나 차별하는 거 알지? 바로 옆에 사는 애들이 더 심해. 우리 집 어딘지 알면 애들 표정이 바로 달라져. 근데 나라고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살까? 내가 뭐 죄 지었어? 근데 그게 죄더라. 지은이 소주를 한 병 더 시켰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가만히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던 K가 입을 열었다. 언니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언니한테는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도 그 느낌 뭔지 알거든요. 저도 친구들 중에 진짜 완전 잘 사는 애들 있는데요. 걔들은 완전 급이 달라요. 완전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만나면 진짜 위화감 쩔거든요. 근데 솔직히 걔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유로우니까 여유롭게 사는 건데 어쩌라고. 근데 그게 참 아니꼽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걔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 분수 맞는 대로 사는 거죠. 전 솔직히 명품에도 관심 없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적당히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막 돈 벌어서 화려하게 막 세상에 대고 난 부자다 외치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런 삶을 딱히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자유롭고 소박하게. 씨발 이러니까 네가 욕을 먹는 거야. 차라리 돈 많은 년들이 명품 백 들고 외대차 타고 깝치고 다니는 게 나아. 솔직하잖아. 나 돈 많다. 부럽지. 그게 뭐가 나빠. 네 말대로 돈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넌 지금 그게 보상하지 못하다 이거지. 돈 많아도 없는 척 겸손하게 그렇게 살자 이거잖아. 아 역겨워. 토 나와. 난 그게 더 싫어. 훨씬 싫어. 제일 싫어. 존나 가식적이야. 진짜 싫어. 지은이 인상을 쓰며 손에 든 소주잔을 비웠다. 그런 지은을 K가 빤히 쳐다보았다. 왜?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언니 말은 지금 제가 가식적이라는 거네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고상하지 않은 애가 고상한 척한다 그거 맞죠? 엄마, 얘 화났나 보네. 그렇잖아요. 제가 한 말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들려요? 어. 왜요? 전 진짜 그러고 싶다니까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니까요. 뻥까지 마. 진짜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을 속물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그냥 성격상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성격상? 지은이 웃음을 터뜨렸다. 성격상 안 맞는다고? 네 그렇다니까요. 씨발 오늘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듣는다. 돈이 성격상 싫다고. 부자가 성격상 안 맞는다고. 와 진짜 오늘 태어나서 제일로 병신 같은 얘기를 내가 듣는다. 씨발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정말이라니까요. 전 그런 욕심 없어요.
K가 소리쳤다. 지은이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K를 노려봤다. 뭐? 그런 욕심? 그런 욕심? 씨발! 그래, 난 그런 욕심 존나 많다. 가진 거 좆도 없으면서 온갖 추잡한 욕심만 많은 년이다 됐냐? 왜 얘기가 그렇게 가요? 제가 그런 욕심이 없다는 게 어째서 언니를 욕하는 게 돼요? 그게 나 욕하는 거지 뭐야? 이해가 안 돼? 너 나보다 머리 나쁘냐? 내 저 머리 나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욕이에요? 내가 그런 욕심 없이 살겠다는 게 어떻게 욕이야? 야, 이 쌍년아 어따 대고 눈을 불아리고 지랄이야. 존만한 년이 아주 겁도 없이 기어오르네. 언니, 제가 아까부터 참았는데요. 왜 자꾸 저한테 인연전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헐, 이것 봐. 본심 나오는 것 좀 봐.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너 아주 연기 쩐다. 제가 뭘요? 왜 지금까지 가만 잘했다 이제 와서 지랄이야. 너 진짜 이중인격 쩐다. 뒤통수 완전 잘 치겠는데? 일본년이냐? 그게 왜 이중인격이에요? 저는 예의를 지킨 것뿐이에요. 예의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일본이 왜 나와요? 그렇게 특정 국가 사람들 비하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일종의 인종차별이에요. 뭐? 인종차별? 인종차별? 씨발, 그래, 너 잘났다. 유식해서 좋겠다. 야, 때려치워. 나 네가 늘어놓는 말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거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종차별이 무슨 뜻인지 언니도 알잖아요. 몰라. 그걸 왜 몰라요? 모른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믿거든요.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홍세화 선생입니다.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께 들은 개똥 세계라는 이야기에서부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고 소개해 주시는데, 홍세화 선생님 삶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화죠.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말과 활의 발행 편집인 홍세화입니다. 저의 결정적 순간은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밑에 살면서 외할아버지부터 들은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얘기의 제목은 개똥세계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서당 선생이 삼형제를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를 앞에 놓고 장래 희망을 물어봤다. 큰형이 대답하기를 나는 커서 정승이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니 서당 선생이 아주 흡족히 그렇지 산의 대장보는 포부가 커야지 라고 하면서 만족해했다. 둘째 형이 대답하기를 나는 커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 역시 서당 선생이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막내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물으니 막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장래 희망은 관두고 지금 여기에 개똥세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서당 선생이 깜짝 놀라서 그건 왜? 라고 물을 수밖에. 그러니까 막내 대답하기를 나보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저 큰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니 저 아가리에 개똥 하나를 넣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은 나보다 겁이 많은 저 형이 장군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니 저 입에 개똥 하나를 넣어주고 싶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외할아버지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개똥은 누구 몫이겠느냐? 그러니 그랬을 때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거야 서당 선생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 외할아버지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몫은 그 세 번째 개똥은 서당 선생 몫이지.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세 번째 개똥이 서당 선생 몫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세 번째 개똥을 네가 먹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에게 제 삶에 있어서 어쩌면 결정적 순간이라고 순간에는 아니겠지만 이 얘기에 담겨있는 세 개의 개똥 즉 큰여에게 먹어야 했던 개똥
그 다음에 둘째형 겁이 많아서 먹어야 했던 개똥. 그 다음에 마지막 서당 선생 먹으라고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먹어야 되는 세 번째 개똥. 이 개똥 세 개와의 싸움이 어쩌면 제 삶의 어떤 그 그림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결정적 순간을 이 개똥 세 개 얘기로 꼽았습니다. 라디오 특강. 이번 라디오 특강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 선생이 학생들에게 하셨던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인데도 김중미 작가 본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와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상당히 감동적으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거 맞죠? 예, 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잘 안 서기 때문에 많이 떨리거든요. 예, 그래서 얼굴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떨리거나 좀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공부방을 하는데요. 해마다 3박 4일 동안 여름 캠핑을 가요. 근데 제가 공부방을 한 27년 했으니까 캠핑만 한 26번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20번을 다 똑같은 데로 가요. 프로그램도 다 똑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에게 평화는 뭐냐고 물어보면 평화가 어떤 것 같아 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캠핑이에요. 근데 그 여름 캠핑에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저희는 이모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3박 4일 동안 제가 한 걸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8끼 밥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애들 중에는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반 이상이 되거든요. 물론 학교 급식도 하고 또 뭐 수시로 통닭도 시켜 먹고 피자도 먹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정성 들여서 한 밥을 먹어본 기억은 별로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3박 4일 동안 제가 하는 역할은 오로지 밥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새끼를 배불리 편안하게 먹고 나면 아이들이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골고루 먹으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빈부의 차가 없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누구는 많이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늘 먹을 게 부족해지면 평화롭지 않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배불리 넉넉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점이 없어져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근데 그 나눔은 개인의 나눔도 있어야 하지만 또한 사회의 나눔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더 욕심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빼앗지는 않는지 깨어 있어야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는 얼마나 덜 가지고 얼마나 부족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평화는 배불리 먹고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지만 그걸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 혹은 우리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 많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신부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화는 일터에서 쫓겨난 해고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고 천연기념물인 맹꽁이와 두꺼비가 서식처를 되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어떤 그 음악하는 사람은 이걸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곡을 붙여서 노래도 만들었는데요. 평화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를 빼앗기거나 자기의 먹을 것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건 뭐냐면 나눔이고요. 나눔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나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기도 하죠. 그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중학교 1학년도 많이 있나요? 네, 저희 공부방에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서약서라는 걸 가져왔어요.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방과 후 교실에 불성실하게 참여할 시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는다는 걸 서약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가 서약하냐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서약을 해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는 고무방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이거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옆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성을 찾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눠진 거고 선생님이 이걸 왜 나눠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왜 가져오라고 했는지 자기가 짐작하는 건 방과 후 교실을 억지로 하는데 애들이 뭐 학원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중간에 그만두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이걸 받아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공부방 선생님들과 그 아이의 엄마는 참을 수 없다. 학교에다 건의하겠다 했는데 얘가 막 난리를 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는 이걸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찍힐 거고 친구들이 잘난 척한다고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분명히 서약서를 받아가야만 되겠다 하고 우는 거예요. 여자애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걸 서약서를 써줄 수 없다. 그래서 안 써갔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서약서를 왜 안 가져왔는지. 근데 얘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다시 써달라고 떼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중등부 애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그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인천교육청에서는 그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과 강제 보충학습과 강제 그 방과 후 교실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2년 전에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혼을 내거나 이럴 순 없으니까 무엇을 하냐면 벌점을 매겨요. 여러분도 학교에 혹시 벌점 있나요? 어떤 경우에 벌점을 받나요? 수업방에. 또? 지갑, 뭐 복장 불량, 그쵸? 두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벌점을 받은 다음에 상쇄할 수가 있나요? 벌점을? 그럼 벌점을 상쇄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점을 어떤 경우에 받아요? 청소도 잘하고. 수업 태도가 바를 때. 예,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약서를 계기로 인권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그 학교에서의 문제점, 그 학생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에게 주는 피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됐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는 마치 좀비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좀비 같은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빠들이
벌점을 많이 받아서 상점을 받기 위해서 복도를 헤집고 다닌대요. 근데 상점을 받는 그 상점이 뭐가 있냐면 칠판 지우면 1점. 그리고 복도에 떨어진 그 휴지 주워도 1점. 그리고 학교 폭력을 신고하면 3점. 뭐 수업 태도가 좋으면 1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벌점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아까 학생들이 말한 거랑 비슷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벌점이 15점을 넘어가요. 그럼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교실은 그렇대요.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누군보다 잽싸게 가서 칠판을 지워야만 그 상점 1점을 받기 때문에 힘세고 빠른 애들만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점을 많이 받아도 힘이 없고 찌질한 애들은 소위 찌질한 애들은 상점을 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얘가 가장 그 속상해하며 한 말은 뭐냐면 친구들끼리 싸워요. 혹은 그 홈베이스에서 고학년 형한테 저학년 아이가 당하고 있어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근데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그 대신 뭘 하냐면 휴대전화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신고해요. 가서 말리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불행을 나의 상점과 연결 짓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아이의 어쩜 너네 그 양심이 없니? 너네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벌점과 상점 사이로 자기의 학교 생활이 편해지냐 안 해지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벌점을 맞으면 25점이 넘으면 부모님 면담, 30점이 넘으면 전학 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고등학교를 갈 때도 중요하잖아요. 학생 기록부가.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는 규제들에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자각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경쟁 논리에 그리고 똑같은 압박에 자기도 모르게 안달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체벌이 금지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올바른 수업 태도 그리고 바른 학교 생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건 자발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나의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상벌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한테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갈 고등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대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모두 여러분들도 똑같은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등을 향해 가야만 하잖아요. 학교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져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그 공부방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년별로 1등부터 꼴등까지 게시가 돼요.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저거 인권 침해라고 제안하지 못해요. 나섰다가 괜히 친구들한테 잘난 척한다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나댄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찍힐 수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늘 바쁘셔서 잘 몰라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도 그거에 무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자존심이 상했지만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선두에 있다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그 무한 경쟁의 논리로 들어가서 젖어요. 그렇게 있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면 그냥 그럭저럭 잘 견딜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 온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모두 1등을 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도 인서울이 목표인가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예, 네, 그렇겠죠. 근데 모두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엔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열등한 사람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모든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인재냐 인재가 아니냐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냐를 오로지 성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틈에 그렇게 젖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안에 그런 잣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조커와 나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방관자가 나오게 되는 시작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교의 시스템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게 문제라고 느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거기에 물흐르듯이 그냥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새 오염이 되는지 나도 내가 누군지 제대로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힘들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옆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자꾸 옆에 있는 아이와 나를 비교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강요하는 좋은 성적에 나도 부응하려고 안달을 하는지 모른 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깨어있고 자각하려면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내 안에서 부딪히거든요. 근데 힘들어야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보육원에서 인형극 워크숍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부터 6년이 넘은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5명 아이들이었는데요. 보육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와 6년이 된 아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는 내가 왜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 우리 부모가 이혼을 해서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는지에 대해서 아직 분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게 된 이 보육원의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어린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더 배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늘 행정에 바빠서 자기가 왜 힘든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선배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음식을 빼앗겨서 밥을 굶는지 안 굶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6년, 5년 된 아이들은 전혀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걸 보고 같이 저와 같이 인형극 워크숍을 진행하던 대학생들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쟤네들 스스로 노예처럼 산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을 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만약 누구가 6년 동안 사는 동안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누구처럼 이렇게 모든 사사건건 선생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고 저건 옳고 저건 그르다는 판단을 하고 산다면 그 6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잊어버렸을 거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극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철학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쉽게 잊고 대충 살아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도 알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누군가가 힘이 없다고 해서 당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줄 세워지는 학교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깨어있고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힘들지 않고 편하게만 지내려고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실마리도 갖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조커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학교폭력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에 대해서 무감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반성했는데요. 반성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또한 시작이기도 해요.
근데 반성한 다음에 움직이는 건 좀 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 짝이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 야, 너 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데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그걸 말하는 순간 나도 그 친구랑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왜냐면 간접 경험으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몇 명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다니는 가까운 학교에 아이가 다녔는데요. 그 아이는 선생님들도 곰팡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수업을 너무 산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계시지만 거의 이제 아빠가 게임만 하고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의 아이였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너무 다른 애들을 괴롭히니까 선생님이 4학년 때 너는 우리 반의 곰팡이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걔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고 지나가는 애들이 툭툭 쳐도 걔는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방 아이들도 걔랑 같이 끝나고 공부방에 오는 게 창피해서 그 아이는 언덕을 넘어서 꼽장 공부방을 오는데 걔랑 같은 학년인 다른 애들은 삥 돌아서 아파트를 돌아서 한 20분이 더 걸려서 공부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는 동안 제가 형들한테 계속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끼어들어서 따돌림을 받아요. 근데 그걸 보면 자기는 개편을 들 순 없지만 옆에서 오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구 편을 들게 되면 나도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애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걔네들이 제안한 방법이 뭐냐면 6학년, 5학년 누나들이 같이 가서 얘네 반에 가서 나는 누구의 누나야. 그러니까 너 얘네 건드리지 마. 그리고 얘를 건드리면 그 같은 4학년짜리 또래 얘네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물론 방법이 썩 좋지는 않지만 협박이긴 하지만 뭐 어떤 게 됐냐면 애들이 쟤도 누나가 있대. 쟤도 형들이 있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학년 애들끼리 형 누나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같이 가기로 들러리 서서 가기로 한 애들 중에 안 간 애들도 있고 간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 애들은 나름대로 용기를 냈지만 따돌림을 당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미리 경험도 안 해보고 공포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미리 겁내고 뭐 미리 두려워서. 근데 막상 용기를 내고 아니라는 말을 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조금씩 변해가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는 먹을 거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의 상처나 내 옆에 친구들의 상처나 두려움을 나누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사람은 누구든 혼자 못 살고 함께 살아요. 함께 산다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내가 외롭고 내가 뭔가 두려움에 차 있을 때도 그걸 덜어낼 수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그 여학생 둘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조커와 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내가 장애가 있을 때 나는 도우미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싫어서 그리고 자기는 또 자존감도 있고 이래서 도움을 안 받고 내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눈다는 건 내가 뭔가 더 많아서 나는 비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을 돕거나 그리고 나는 힘이 세고 공부를 잘하니까 뭐 공부 못하고 힘 약한 애들을 돕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거든요. 누가 갖고 있는 걸 나는 못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걸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아이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그 맹아 학교를 다니는 고3까지 졸업하는 동안 자기와 똑같은 시각장애인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걔는 항상 학교 전교 회장이었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신들한테 부당한 대접을 하면 학생회의를 통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할 만큼 똑똑하고 야무진 녀석이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이고 전맹이지만 그 친구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갈 조건이 있는 거죠. 그걸 그래서 자기가 장애인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인정받는 거, 비장애인들한테. 그게 목표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간 날 가서 대학 그 시각장애인들은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아시나요? 맹인 안내견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조건이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은 혼자서 그 흰 지팡이에 의존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장애 시각장애인도 어디도 갈 수 있게 모든 시설을 해놔야 돼요. 심지어는 학교에도 시각장애인이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놔야만 되는 거죠. 그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가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혹은 가난한 사람과 있는 사람과의 차별, 이거는 모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교 가는 길을 익히기 위해서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신촌까지 갔어요. 가서 자기가 입구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네 학교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 유도 블럭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팡이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미화가 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건 여기는 대학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주길 원했어요. 근데 한 시간 반을 서 있었는데 아무도 와서 이야기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반이 지나서 어떤 여학생이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입구까지 안내를 해주고 갔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이 유도블록이 있었겠죠. 근데 저조차도 제가 그렇게 가까이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신촌 거리에 유도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얘가 올라오고 나니까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지팡이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촌역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더 골치 아팠던 거는 학교에서 자기가 그 교무처를 찾는 길이 더 어려웠던 거예요. 학교에는 당연히 유도블록이 없었고요. 차가 쌩쌩 달리고 있었고요. 어디가 인도인지 차도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고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도 그 아이한테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건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학교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건널목에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 유도 그 벨이 울리잖아요. 근데 신촌 사거리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학교에서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생 지원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갈 기숙사까지 가보고 오는데 기숙사에 있는 사감이 그러니까 사감이 아니라 기숙사 관리자가 아니 무슨 장님이 대학을 와 이 이야기를 뒤에서 한 걸 들은 거예요. 얘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걸 참아야 될까? 말아야 돼? 근데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이모 저 여기 학교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포구청에다가 항의를 할 거예요. 집에 가면 그 유도블럭 다시 깔아달라부터 다. 자기 그냥 못 넘어갈 거라고 막 불불거렸어요. 그래 맞아 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을 자기가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대학에 왔는데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데 이제 장애인 지원처랑 연락을 해서 어쨌든 일주일 후에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내긴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요.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방법이 너가 이 사람을 해고시키는 걸 원하면 우리는 해고시킬 수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실수를 했다. 두 가지는 이 사람을 일주일 동안 장애인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 다시 그냥
학교에 다니게 한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분노가 차서 자기는 그 아저씨한테 그리고 나 앞으로도 이런 나 같은 장애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뭔가 분명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의 마음인지를 제가 물었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장애인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거다. 너 같은 시각장애인을 볼 기회가 없었을 거다.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누군가의 가장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다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 직원은 이제 장애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뒤에 기숙사에서 만나면 항상 뭐 같이 이야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비롯된 편견과 차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피해의식이나 혹은 분노만 있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겠죠. 근데 한 가지씩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건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걸 똑바로 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나의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20살 젊은이로서의 어떤 인권, 그리고 주체성을 찾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강의를 들을 때 도우미가 꼭 필요해요. 판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녹음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 노트 필기를 도움을 줘야만 해요. 근데 6개월 동안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딱 가면 친구들끼리는 보이니까 서로 야 누구야 안녕 누구야 안녕 하는 거죠. 자기도 아는 척이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입생 환영회 때 부탁을 했대요. 나는 보이질 않으니까 나한테 누가 먼저 와서 나는 누구야 몇 학년이야 혹은 뭐 너의 동기야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딱 한마디면 된다. 나는 누구야 네 옆에 있어 뭐 네 앞에 있어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해준 거죠. 두 달 동안 계속 이제 처음에는 문제를 이제 막 분노가 많이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건 누구야 모른다.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친구들한테 너도 스스로 자꾸 장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 줘야만 한다. 그래야 자각을 한다. 그래야 너가 앞이 보이는 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라는 게 보여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다른 송도 캠퍼스로 다니는데요. 국제 캠퍼스에서 있는데 6개월 한 학기를 그렇게 다닌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친구들이 와서 인사를 해준대요. 난 누구야.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면 이제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옆에 두고 누구. 그건 내가 누군가와 사는지를 이제 그 친구들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장애인한테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혹시 나 된다고 누가 그러지 않을까 하고 쑥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낯선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아주 작은 용기가. 나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들은 그냥 누군가를 도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발만 더 다가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 폭력이 없는 것 이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에요. 내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 뭐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먹는 것을 나누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아픔과 혹은 외로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이 아픈 이유, 이 사람이 배고픈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점점 나의 사고도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시킬 수 있고요. 내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두서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됐나요?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의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다방 26번째 시간,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인터넷에 올라온 라디오 책다방에 대한 반응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소개된 거, 이 반응, 청취자 반응 소개하는 거 되게 좀 부담스럽죠? 네. 사실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 우리 입으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민망한 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뭐 좋은 얘기, 뭐 폭넓고 다양한 지식하고 황정원 쌤의 작가다운 깊이 있는 시선이 어우러지는 책다방 좋다, 뭐 이런 말씀이 있고요. 흥미진진하고 통찰력 있는 대화가 좋았다, 이런 얘기 들이 나와 있고요. 상담해도 괜찮아는 요즘 안 하나요 하는 질문. 상담해도 괜찮아요는 우리가 초기에 쭉 간단한 상담을 올렸었는데, 네, 안 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네, 안 한 지 상당히 됐는데 아마 상담을 올리고 싶은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황정원 작가님께 여쭙니다. 대답도 꼭 듣고 싶네요. 뭐 이런 게 있네요. 단편소설이 어려운데 단편소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고 느낄 수 있을까 하면서, 백의 그림자는 좀 충격적인 무서운 소설이었는데 황정원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깜찍 발랄해서 좀 놀란다, 뭐 이런 얘기, 아예 애정이 담긴 댓글인 것 같거든요. 단편소설 잘 읽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단편소설 잘 읽는 방법, 제가 일전에 무슨 책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어디가 안방인가요? 쓰시기 나름이죠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읽어야 재밌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없는 것을 억지로 읽기에는 세상에 읽을 거리가 너무 많다. 아, 그렇긴 하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단편은 이런 것도, 저는 이런 면도 있어요.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 이런 책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면 아 그거 나도 읽었어 하는 반응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갈수록 단편에 대해서는 제 주변에 소설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편 얘기 해봐야 다 너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때가 많아. 장편은 좀 읽지만 우리 한국 문학이 지금 우리나라 문학이 너무 장편 위주로 간다는 데 대한 비판도 좀 있잖아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장편 중심으로 출판사들이 밀기 마련이고,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단편은 참 주변 친구들하고 재밌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좀 적지 않나. 그러게요. 라는 생각도 있고요. 단편 가지고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각해보면 많이 있는데.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근데 책다방에서 뭐 단편이 소개되면 그걸 같이 읽어보고, 그렇죠? 친구하고 같이 읽어보고 뭐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책다방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합이 안 맞는다고 느껴졌는데 듣다 보니 좋은 콤비다 하는 느낌,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있는 그래도 말씀, 전 참 이런 말씀 고맙고요. 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 1년쯤 거의 매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여기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저는 황정원 작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알게 됐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하셨나요?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다 하는 아, 그런 뭐야? 네. 알게 돼서 그냥 네, 그런 마음이 청취자들한테도 전달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후마다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